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몇 가지 요소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란 일종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인간을 향한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대화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이러므로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도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라고 하면 당황하며 기도를 잘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중언부언하며 제 멋대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릴 때는 기도의 요소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권이요 천국의 복을 여는 열쇠요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오늘 기도할 때마다 꼭 들어야 할 몇 가지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므로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22편 3절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향기로 삼으시고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먼저 만유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은구슬 금구슬을 뿌려놓은 것 같은 밤하늘의 별들, 푸른 산과 계곡, 넓은 들과 망망대,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곡식 및 과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입니다. 이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먼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애로우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창조주여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자애로우심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와 그 사랑의 구속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께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시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끝에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을 내려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죄악의 담은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회개하시면 그것으로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축복을 구하고 소원을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안 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축복해 주실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구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두드리지도 아니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성령의 충만 받기를 원한다면 갈급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뜨겁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열렬한 마음으로 간구해야지 그저 스쳐가는 바람처럼 하나님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시도 조심가라고 산다면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두 번 구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불태신의 인내를 갖고 뜨거운 정열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감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사닥다리를 하늘로 향해 올려보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력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더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역경에서 절망을 느낄수록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어려운 고비에 처하거나 절망의 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역경이 다가오고 이런 고난에 처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으므로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도 긍정적이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해가면 무조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기도에서 좀 더 폭이 넓고 깊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 회개하고 자복하며 구하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모두 다 하늘에 상달되고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뜨겁고 열렬하게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변화받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